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실선행 하고 있는데 여섯 번째는 뭐예요? 지혜롭게 판단해서 물어. 지혜롭게 판단해서 물어.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판단하는 게 뭔가, 이건 참 중요합니다. 모든 가르침 중에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사용해서 판단하는 게 있고, 분별을 하지 않고, 판단하는 게 있대. 두 가지래요. 분별을 사용해서 판단할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면 판단할 때 여기에 결과가 어둡게 될 거다 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밝은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밝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분별을 사용하지 않는다요. 분별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다 하는 것도 없고 안 좋다 하는 것도 없고 일체가 여기서는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은 본래에는 없었다 하고 판단을 한번 하라는 거죠. 누가 잘했니, 못했니,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라니. 본래에는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사람은 본래는 그런 게 없었다. 예를 들면 이게 칠판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면 본래는 칠판이 없었다. 우리가 서로 통하기 위해서 칠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지혜롭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할 줄 안다.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할 줄 안다. 그러면 잘했니 못했니가 없어져. 나다 너다 이런 게 없어져. 그런 상태에서 판단하면 마무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단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할 수 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게 이때 지혜는 마하반야를 말하고 마하반야로 할 때는 다 완성이 되어져 있는 바라밀이 된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람 이 지혜도 알아야 되네.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아는 지혜 또 분별해서 판단하는 지혜 두 가지를 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일, 16일, 26일 이런 날짜에는 십선행 중에 여섯 번째 이걸 실천으로 옮기는 날이다 해서 한번 되새기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우리나라 수능이 끝났습니다. 근데 또 여지없이 올해도 한파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생들 고생 많았는데 수능이 끝나면은 다 끝난 것 마냥 방탄 생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100세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 수능이 끝난 학생들에게 귀한 말씀 지혜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수능 시험을 치신 분들,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학교에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수능 시험이 시험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졸업한다는 말은 이쪽 면에서 보는 시각으로 졸업이지 저쪽 편에서 보면 새로운 시작이요,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쪽 편에서 보니까 죽었다로 보이는데 저쪽 편에서 보니까 새로 태어났다로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보통 실습하시는 분도 있고 실습 뭐 실기 실습 이렇게 해서 실기 봐야 될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논술 봐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먼저 이제 수시로 먼저 합격하신 분들도 있어요. 먼저 이제 겨우 이제 출발하는 건데 예. 사실은 너무너무 인생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 신분일 때가 그래도 제일 공정하고 예. 평등한 세상에서 사는 신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밖으로 나오면 대학부터 사회가 철저히 여기가 능력 위주로 돌아가는 절대적으로 불공평한 시간으로 접어듭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단단히 준비하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똑같이 봐줬는데 이제는 어떤 것도 봐주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평가를 받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노력 플러스 주위의 도움 이 주위의 도움이 이거 연입니다. 연 본인의 노력이 이게 인이고 이 세상은 철저히 인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보. 연의 힘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늘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실제로 자기 실력을 쌓는 시간을 못 가질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자, 한번 보자고. 점수가 똑같은데 자기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유능하신 분이라 여기 학교 뭐 교수나 혹은 총장 뭐 이렇게 혹은 회사의 뭐 사장이나 혹은 회장님하고 잘 안다. 그러면 이분의 아버지의 영향으로 점수가 같으면 아버지 백으로 이 사람이 취직이 된다. 혹은 합격이 된다. 이걸 사람들은 자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 똑바로 보라고. 이 세상에 본인의 노력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주위의 도움이 같이 물려 있다는 이게 저는 이걸 95% 이상이라고 늘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유능하단 말은 아버지가 공짜로 유능합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으면 그 유능해졌냐고요. 이걸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보는데 그건 세상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공부가 끝난 자녀에게 제일 먼저 주위의 도움이 어마어마히 중요한 세상이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이 이건 이제 해줄게요. 본인의 노력이 이걸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상중하 이건 이제 더 자세히 좀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노력을 자, 부모님을 잘 만났는가? 그 다음에, 배우자를 잘 만났는가? 요거는 뭐 해당이 안 되겠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잘 만났는가? 형제 자매.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할 수 있었는가? 예. 그 다음에 부잣집에 태어났는가? 이렇게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게 상인가, 죽인가, 한가, 이렇게 한 자녀 보고 보라 하세요. 부모도 보시고. 우리 집, 이게 상등품인가, 중등품인가, 하등품을 보라. 우리 집이 이 다섯 가지로 봤을 때 하등품이면 이 상등과 나는 경쟁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중하고 경쟁하려면 두 배로 공부해야 된다. 여기는 뭐요? 세 배로 공부해야 이긴다, 이 말, 세 배로. 상품이 한 시간 공부하면 나는 세 시간을 공부해야지 이긴다. 중품은 상품하고 경쟁하려면 두 시간을 공부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한 시간씩 나는 태어난 환경이 하품인데 이 상품이 잘 나가는 집,
잘 나가는 자녀하고 경쟁하면서 자기가 그 자녀, 이 집 자녀가 한 시간 공부할 때 나도 한 시간 공부한다. 이거는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모르는. 100m 달리는데 이 사람은 벌써 30m 앞에서 출발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 선, 출발선에서 출발하고. 여기는 30m 뒤에서 출발하는 줄 모르고. 이걸 부모가 가르치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세상 첫 발을 내딛는,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이제 성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거니까 이걸 꼭 이야기하고, 주위의 도움, 이걸 뭐 연이라 그러는데, 연이 이걸 요즘 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빽이라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드니까 이런 단어를 쓰지 말고, 연, 아버지는 연, 인연이 참 좋은 분이 많아서 내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아십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고수 수준으로 만들 건지 최고수 수준으로 만들 건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라고요. 부모부터 최고수가 되려는 마음을 내야 돼. 그래야 자녀도 따라가. 자, 고수는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겨. 백전백승이야. 그러면 고수밖에 안 돼. 이걸 알아요. 100번을 싸워서 100번을 다 이기면 대단한 줄 알잖아요. 근데 최고수는 뭐야? 안 싸우고 이긴다고. 안 싸우고. 게임이 안 되지. 부모가 최고수가 되는 노력을 하라. 그러면 이게 상품을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자기가 지금 비록 하품으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최고수. 그 다음에 고수들은 자기가 일을 해도 자기가 즐거운 일을 찾아 한다고. 응? 즐거운 일을 찾아서 일을 한다니까. 즉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고수들은. 그런데 최고수는 어떤 것이 주어지더라도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즐길 줄 안다고. 어떤 일이 내한테 닥쳐오더라도 즐길 줄 아니까 자기가 좋아하거나 즐거운 일을 찾아가지 않는다고요. 내한테 뭐가 주어지더라도 나는 그걸 즐길 줄 아는, 이걸 최고수라고. 그 다음에 고수들은 손님의 입맛에 맞춰서 맞춤식 서비스를 해서 요리를 해낸다고. 손님이 된장찌개 좋아하거나 된장찌개 내는 거, 이거는 고수. 그러면 여러분 장사가 그럴듯하게 되겠죠. 이건 최고수는 뭐예요? 손님 입맛을 바꿔버린다. 손님 입맛 자체를 바꿔서 내가 만드는 요리를 먹게 만든다고요. 이게 대단하죠. 들어보니까. 그래서 부모가 최고수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내 자녀도 최고수가 뭔지도 알고 따라간다. 수험을, 이게 수험 준비를 마치고 다시 이제 본고사든 또 실기 연습하든 사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최고수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최고수를 찾아가서 멘토를 삼으라고 인연을 맺어주는 게 지금 이 시간 부모들이 해줘야 될 몫이다. 그래서 부모는 빠지고 그 분야의 최고수를 인연 맺어주는 걸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됐어요? 네. 스님을 칭할 적에요. 네. 꼭 앞에 서대산인 성담 스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연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서대산인 성담. 제가 이렇게 쓰는 것은 종교를 초월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성담 스님 이렇게 쓰면, 이거는 이제 불교에 몸 담고 있는 분, 이렇게 이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종교를 초월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사인을 보내고. 물론 뭐 이 산이 서대산이라서 뭐 썼지만은, 제가 이렇게 쓰는 의도가, 지금 이 시대는 종교를 초월해 있어야 지도자가 제자리에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제부터 이제 본을 보인다고 이렇게 일부러 쓰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성담 스님이라고 쓰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뭐. 저는 그렇다는 거죠. 제 사는 방식은 이 시대에 누군가는 종교와 민족과 인종, 그런 걸 초월해서 안내하는 분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삶을 살려고 아예 하니까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늘 보면 아마 종교를 초월해서 이렇게 언어가 나오는 걸 많이 들을게. 뭐 이야기할 때 보면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초월에 있는 걸 표현하는 겁니까? 어떻게 도움이 됐어요?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저는 직장에서나 윗분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윗분께 존경받고 사랑스러운 리더가 되고 싶은데 사랑스러운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누구나 꿈꾸는 예, 존경받고 예, 사랑받는 그런 사랑스러운 사랑받는 리더 예, 어떤 사람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저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데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꼭 필요한데요. 사실 리더를 다른 개념으로 그냥 집에서 있으면 집에 뭐 가장이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회사 같으면 뭐 사장이라 해도 되고 조직 단체 같으면 뭐 회장이라 해도 되고 이게 리더를 이렇게 뭐 가정할 수 있겠죠. 리더. 자, 존경받고 사랑받는 리더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제 방문 앞에 가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리더. With is leader. 이렇게 써놨습니다. 읽을 줄 아는 사람. 이 리더가 이게 지도자거든요. 이게 리더라고요. 지도자. 자, 읽을 줄 아는 사람이죠. 뭘 읽어야 되냐면, 첫째, 세상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누구하고 사냐면 사람들하고 사니까 사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책을 읽을 줄 알아. 이 책은 세상과 사람을 보고 쓰는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읽고 요거는 한번 대조 맞추어서 비교해보는 이걸 저는 세 가지 경전을 읽을 줄 알아야 리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일찍이 세상 경전, 사람 경전을 많이 읽습니다. 저는 이 책으로 읽는 것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제가 어릴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나는 멘토, 스승이라 이렇게 가슴에 넣어놓고 살면서 영향을 받은 게 큽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들 중에 유지라고 마을에 좀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이놈의 나라가 힘이 없어서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됐다 이런 말만 하지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는 자기들은 힘을 안 기른다는 거야. 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게 말은 하면서. 응?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가슴에 크게 왔습니다. 아, 나는 태초에 예, 행동이 있었다. 이게 제가 가슴에 새기고 있는 좌우명. 예, 이걸 늘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 태초의 행. 그러다 보니까 이 책 보고 이런 거 하는 걸 정말 나는 오직 몸으로. 예, 그래서 몸으로 해놨더만 좋은 점이 암기를 안 해도 되니까 뭐든지 물어보면 그냥 예, 이야기할 수. 왜? 몸으로 해본 거잖아. 지금도 제가 이게 지금 우리 물어보면 즉각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할 거라고 내가 미리 답을 알아버리면 뭐 즉 질문 내용을 알아버리면 저는 정말 재미가 기운이 빠져버려요. 알고 하면 너무 왜 제가 긴장감도 없잖아요.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래야 긴장감이 생겨서 재미가 있는데 아이 오늘 이런 거 물어볼 거다 미리 공부하고 막 이래 보면 하나도 재미없어요. 짜고 꼭 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재미가 없습니다. 왜? 내가 아는 만큼 이야기하면 되고 모른다 하면 되지. 제가 세상 경전을 많이 읽었고 사람 경전을 많이 읽어서 어떤 질문을 해도 이쁜 말로 할게요. 자신이 있다는 거죠. 왜? 경험했으니까. 세상 경전을 읽고 그래서 이거 존경받고 사랑하는 리더는 읽을 줄 아는 사람이야. 세상을 읽고 자 세상 경전 사람 경전 한번 읽어볼게요.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도자 리더는 자, 이 세상은 밤, 낮으로 되어 있다. 요거 하나 알아시. 이 세상.
세상 경전을 읽어라. 이 세상은 밤낮으로 되어 있다. 또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하고 주위의 도움하고 이렇게 굴러간다. 이게 인연과보. 이 두 개를 세상 경전을 통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읽을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사람 경전을 한번 해볼까요? 사람 경전은 죽을 때까지 두 가지는 내 마음에 안 들게 되어 있다. 하나는 내 마음에 들게 해서 태어나지 않는다. 아. 요거를 여러분들이 사람 경전을 읽을 줄 알아라고. 그러면 리더가 조직 내에서 사람을 딱 볼 때, 아, 저 사람 내 마음에 들려고 안 태어났다는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하고 뭐 열받아서 뭐 같이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 내 마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자기가. 옳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자기가 옳다 하면 네 하고 대답하면 됩니다. 왜? 아예 그럴 줄 알아라. 사람을 읽을 줄 알아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못 살겠다 헤어지자. 누가 네 마음에 들라고 태어난 줄 알아? 이거 하나를 모르니까.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 리더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경전을 안 읽고 있다면 사람 사람 경전을 많이 읽어요. 이 사람은요 너무 쉬워요. 길을 살려줘 보세요. 운이 좋아져.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경전을 읽어야지 아 기쁜 척도 해주고 약한 척도 해주고 못난 척도 해주는 거 왜? 길 살려야 운 좋아지는 줄 아니까. 이렇게 경전을 늘 읽을 줄 알아야 존경받고 사랑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요. 이런 걸 읽어야 돼요. 최근 스님이 쓰신 확인하는 부자 그 책자를 읽었는데 그 중에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진짜 부자는 만족하고 안심한다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 흔히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각들이 없는데 쉽게 좀 배울 수 있는 방법 좀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진짜로 부자다 이런 기지를 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안심을 읽으면 옛날부터 성인들은 늘 하신 말씀 공통적인 이야기야. 수분 지적하라, 만족한 줄 알아라, 분수에 맞게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쉬운 걸 합니다. 쉬운 거, 어려운 걸 모르니까 저는 늘 경전을, 세상 경전, 사람 경전을 읽는다고 그러죠. 제가 공부하는 방식은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가본다고, 끝까지. 여러분들은 끝까지 안 가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아빠가 딸이 늦게 온다고 걱정해. 그럼 걱정은 왜 걱정하냐? 왜 걱정하냐? 끝까지 해봐라. 왜 걱정하지? 그럼 우리 딸이 죽는다. 이게 끝이잖아요. 이 끝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끝까지 가보면, 끝에 가면 죽는다. 이게 딱 나는 나와요. 여러분들 해보라고요. 뭐든지 끝에 가면 딱 죽는다가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럼 여기 끝이야. 그럼 저는 그다음부터는 안심이 돼. 안 죽는 사람 있냐? 그죠? 안 죽는 사람 있냐고. 그럼 바로 안심이 되잖아. 바로 안심이 돼요.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안 가니까 꾸 안 죽으려고. 죽을까봐 그걸 다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안심이 되지. 그럼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숨쉬고 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네. 그럼 만족이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 은사스님이 밀자 운자 큰 스님인데 그 동화사 저 경기도 포천 이동하면 작약을 심어놔서 작약밭. 작약을 심으면 이게 오래됐어요. 이제 아주 오래되면 이게 약 아주 좋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토굴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 작약밭을 지나서 제가 요 토굴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은사스님이 요 작약밭을 지나서 요 토굴에 와서 문도 안 열어보시고 한 바퀴 이렇게 토굴을 돌면서 작약밭도 안 메고 무슨 공부를 하는 거 하고 이게 한 말씀하고 지나가도 왜? 그래서 아 은사스님이 오셨구나 하고 나가서 보니까 여기 은사스님이 아주 오래 전부터 심어놓은 작약밭인데 이게 막 풀이 이렇게 자격이 풀 속에 들어서 자격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은사 스님
아이고 자격밭도 안 메고 무슨 공부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이고 자격밭을 매야 되겠다. 그래서 자격밭을 제가 어떻게 맸냐면요, 자격을 동네 사람 보고 다 캐가라 한 거예요. 다가. 예. 예. 왜냐면 내가 풀을 매면 또 지나고 나면 은사 선생님 오실 때쯤 돼서 풀 나가 있으면 또 매도 또 소용없잖아요. 그 자격을 동네 사람 보고 다 캐가라 한 거예요. 자격을. 그렇게 저 은사 선생님이 그 초팔 전날 오셔가지고 자격밭을 보러 간 거 아니에요. 그 자격을 다 캐붙으니까 우리 은사선님은 도인이시잖아요. 보통선님은 틀린 도인이시라, 아, 이놈이 한 소식을 했구나. 그러면서 내일 초팔 날은 네가 법당에, 법석에 올라가서 네가 법문을 하거라.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주무시고 그 다음날 초팔 날 법문을 하실 건데 그날 저녁에 주무시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내일은 네가 법문해도 된다. 왜? 다른 제자 같으면 자격밭을 올 때쯤 돼서 딱 매놔가지고 잘 매난 것이 할 거란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자격을 다 캐서 동네 사람 다 가져가라 해봤으니 다시는 자격밭을 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를 잘 만났으니까 혼을 안 나는 거지. 이거 지금 아버지 잘못 만났으면 이놈의 새끼 자격도 모르고 풀도 모르고 뭐 구분을 못 했냐고 대통 혼날 거 아니에요. 뭔 말을 내가 해주고 싶냐면 공부를 끝장을 바라는 소리예요. 뿌리를 뽑아라 이 소리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맨날 하기는 하는데 몇십 년 흘려도 찌지부리 해. 어? 안 한 게 아니고 했는데 찌지부리 해. 아직도 끝이 안 나가 있다고. 뭐 깔끔 안 하다고요. 뭘 질문해도 깔끔해야 되거든. 뭐 쉽고 간단하게 대답해야 된다. 왜? 쉬우야 알기가 쉽잖아요. 또 간단해야지 따라하기 쉽잖아요. 내 엄청 잘나면 뭐하냐. 여러분들도 따라해서 딱 깔끔하게 돼야지.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이걸 명쾌라 그래요. 명쾌한 대답을 해야 여러분 가슴이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통쾌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끝까지 가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끝까지 가봐라. 죽기밖에 더 가겠냐 하고 딱! 그럼 안심이 돼버려, 안심이. 저는 늘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하는 거는. 죽기밖에 더 하냐고 딱 들어가면 그러면 안심이 돼. 안 죽는 놈 있냐? 이렇게 하면 끝이야. 예. 예. 제가 가정과 직장에서 모두에게 호감을 얻고 싶은데 상대방의 호감을 잘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네. 박수. 네. 호감을 얻는 방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설득할 때 일단 첫 인상이 호감을 갖게 되면 이 첫 인상이 보통 뭐 3초 이내에 결정된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 첫인상이 여러분들에게 입꼬리만 올리고 있어도 일단 기분이 여러분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기술학교의 기초반은 입꼬리 올리는 시간이 하루에 90% 이상은 기초반에서는 해지야 되고 명품반에서는 95% 이상 입꼬리를 올리고 있으라 그러고 국사반 올라오면 99% 이상 입꼬리 올리라 하는 것은 이게 아예 자동으로 돼 있으라 이 소리예요. 왜? 그래야지 3초 이내에 상대방한테 일단 호감을 얻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든지 일이 쉽게 진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연구 자료가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에는 그 배심원제잖아요. 배심원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 도입해가 연습해 보고 있는데 배심원들이 잘생긴 사람, 인상이 좋은 사람 오면 훨씬 더 형을 감량해주고 잘 봐준다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똑같은 죄를 범해도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실수했겠지. 이렇게 이쁘게 해석을 긍정으로 한다는 거야. 이게 호감이에요. 호감. 호감이 가려면 첫 인상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늘 입꼬리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어떤 분과 만나야 되겠다라면 반드시 그날은 사우나실에 가서 이 화면을 좀 밝게 만들고 이거 기본적으로 하시라고. 그러면 첫인상이 훨씬 좋게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입꼬리를 딱 올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호감이 가도록 하는 데는 상대방을 만약에 만나야 된다면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분의 장점이 뭔지 이런 걸 좀 알아놓고 가서 칭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요거 앞에는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순서를 해줄게요.
유머를 그날 하나 준비해서 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처음 만난 사람이 좀 더 긴장이 되고 서먹서먹하잖아요. 아직은 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유머를 하나 탁 던져서 일단 뭐 편안한 사이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웃음을 계속 띄고 있어야 돼요. 네, 웃음을. 그 다음에 그분이 살펴보면 칭찬할 거리가 있어요. 칭찬을 딱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사랑이 뭐냐면 소중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이 제일 소중하다고 소중히 감사하면서 소중히 하면 이게 이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신을 이 세상에서 만난 것이 저로서는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하는 말을 마무리할 때 딱 남겨야 돼. 이게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유머 기술이 필요하고 웃음 기술이 필요하고 칭찬 기술이 필요하고 사랑 기술이 필요하고 행복 기술이 필요하다. 이 21세기 필수 기술, 호감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호감을 갖는데 아주 간단한 걸로도 호감이 생겨요. 아이고 고향이 같으네요. 이래도 호감이 생겨요. 아이고 우리 아들하고 같은 학교에 나왔네요. 이래도 아이고 우리 그 뭐 동급생이네요. 이런 것도 다 호감이 갑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이 같은 집안이네. 이런 것도 다 호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호감은 얼마든지. 아이고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네요. 이러면 이런 것만 해도 호감이 갑니다. 호감이 갈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쁜 말로 해줘요. 유머 기술이 있어야 연봉 1억 이상 받을 수 있고 웃음 기술이 있어야 연봉 2억 이상, 칭찬 기술이 있어야 연봉 3억 이상, 사랑 기술이 있어야 연봉 4억 이상, 행복 기술이 있어야 연봉 5억 이상 받을 수 있는 기본 기술을 갖추라. 21세기 필수 기술이다. 도움이 됐어요?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사회 지도층에 대한 모범과 양심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노벌리서 오벌리주 정신은 무엇이며 네. 어떤 행동입니까? 네.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되게 어려운 말을 하시네. 네. 사회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지도층에 이렇게 상류층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어떤 분이든 간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는 공기의 도움으로 숨을 쉬어야 존재할 수 있고, 나는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고. 그럼 이 밥을 먹기 위해서는 하늘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땅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이 농사도 지어줘야 되고 가스 배달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밥그릇도 만들어줘야 되고 숟가락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옷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이 이웃이 많은 도움을 주어서 내가 지금 상류층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내가 회사를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상류층이라면 그 회사에서 나오는 물건을 사준 분 덕분에 회사가 돌아갔고 사줄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어준 분들 덕분에 팔 수 있었고, 예. 한마디로 도와준 덕분에 이만큼 살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분이라면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못 깨달았는데 돈이 많다든지 뭐 권력이 쥐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절대 사회 지도층에 속하지 않는 분이 지금 엉뚱한 이쁜 말로 바꾸면 반칙을 해가지고 그런 자리에 지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반칙을 해가지고. 불을 많이 챙겼다든지 반칙을 해가지고 권력을 짓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이다. 우리 사회 지도층에 속하려면 최소한 나는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도대체 나는 존재할 수 없구나를 아르신 분들이 지도층에 계셔야 됩니다. 또 이런 분을 우리가 또 뭐 뽑으셔야 된다고요. 선거를 통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분들은 나 아닌, 이 나 아닌 게 뭐예요? 상대. 상대방 덕분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 상대방에게 감사하게 되고 이분들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부터 아,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내가 가정에서 지도층의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도 그걸 본받아서 어디에 있든 간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주변이 확대돼서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은 분은 좀 창피스러워서 사실은 뭐 어깨 힘주고 이런 거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그래서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나부터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정한 같은 사는 이 공간에서 우리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됐어요? 네. 우리 서민들이나 평민들, 일반 서민, 시민들이 지도층을 보는 눈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속도가 더 붙는데, 아까처럼 이제 돈만 있고, 부정을 몰래 하고, 있는데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냥 지도층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주위에서 계속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놓고도 오리발 내밀고 나중에 이렇게 파고들면 그때서 사과를 하는데 우리들이 좀 그 기준을 바꿔주면 더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보충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답변. 자. 지금 저분은 뭐 보충 질문인데 우리부터 혹은 지도층을 이 뽑는 일반 유권자들이 먼저 눈을 뜨셔야지. 예? 눈을 뜨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발 붙일 수 없는 분은 발 붙이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보충해서 하신 건데 질문이라보다는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유권자들이 뭐 우리 동네라고 팍팍 찍어보잖아요. 뭐 우리 당이라고 찍어보고 뭐 오직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끼리지 민주주의가 전혀 아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이제 눈을 뜨시는 민주의제라는 이름으로 늘 이용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직 지금 말하는 중하위층에 있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눈을 떠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끼리끼리 이런 쪽으로 선거하는 일은 그만하셔야 돼. 지나간 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모델을 정해주면 즉 지침을 딱 세워주면 앞으로 할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잘할 거 아닌가. 그 엉터리 해도 그냥 또 뭐 저끼리 또 통과시키고 그냥 뭐 하니까 또 뒤에서도 그냥 대충 살고 또 줄 잘 서가지고 또 뭐 장관에 묻고 이런 거 한다는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이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지. 지금까지 한 거는 봐주더라도 뭐 관례나 뭐 이런 핑계를 대더라도 제 지금 예를 들면 2014년 11월 뭐 30일 이후에 세금 만약에 안 냈다, 전과 있었다, 이러면 이런 사람들 입후보 못하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앞에 걸 가지고 소급하면 또 안 되니까. 지금부터는 그럼 잘 살아라. 잘 사는 사람에게 장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는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데, 이런 거 안 한다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다 하는 눈을 뜨셔서 내부터 잘하고 내 자식이 그런 자리를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여기 내가 명품 국사가 국사 양성이 대통령 또 장관도 국회의원도 다 하는 사람 지금 양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제가 아까도 말했죠. 도산 안차원 선생님 말만 하지 맨날 정치 욕하지. 네가 정치하면 안 되나냐. 왜 너는 안 하냐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서지 않을 것 같으면 나설 사람을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